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자체가 일군의 무리들에게는 자꾸 거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정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이 한 팀이 되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어 질문을 하기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때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이 듣고 놀랍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나 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예수를 사용하려 할 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할 뿐,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일 텐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우리 각자의 답을 그대로 지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아니 되기를 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각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생각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그렇게도 둔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인가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각자 각자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내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관점과 기준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의 의도도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거나 갑자기 이쪽으로 가셔서 그쪽과 한편이 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는 하늘에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시민답게 다른 이들과 어울려 복되고 따뜻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도 끝내는 하나님에게 그 전권이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지혜가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생업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